이게 이제 새로운 라인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젤리핏의 뭐 올댓 글리터 라인 있잖아요. 위에 AG라고 써져 있는 그런 글리터 라인이나 뭐 SS 라인이나 뭐 그런 것처럼 젤리핏 스튜디오에 속해 있는 컬러인데 아티스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직접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하는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느낌에 원하는 어떤 주제 원하는 컨셉의 그런 제품들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되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뭐냐면 시럽이에요. 일단 얘네는 시럽 젤인데 시럽보다는 발색이 좀 진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세번 정도 바르면은 되게 많이 가려지는 그런 레귤러 컬러처럼 맑은 약간 레귤러 컬러처럼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풀 컬러를 손에 딱 발랐을 때 깔끔하게 손에다 풀 컬러를 이 컬러 발랐을 때그풀 컬러의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나이이 컬러가 너무 너무 예쁘다. 그런 느낌의 컬러들을 모아 모아서 만들어 봤거든요. 컬러 하나하나가 되게 예뻐요. 이거를 그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아이젤피 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컬러 하나하나가 되게 예쁩니다. 매력이 너무 매력이 있고 이렇게 딱 모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조합이지 싶으실 수 있지만 컬러 하나하나 봤을 때 손에 풀 컬러로 발랐을 때 너무 예쁘게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트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아트를 준비한 거는 봄이기도 하고 아 봄이라서 꽃 하는 거는 좀 약간 진부해서 별로기는 한데 그래도 이 꽃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실사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벽지 같은 느낌의 그런 패턴처럼 보이는 그런 패턴 같은 꽃 아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꽃은 하얀데 뭔가 배경이나 이런 부수적인 약간 그 약간 뭐라 해야 돼? 그런 곳에 컬러로 좀 포인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흑백 사진에 어떤 컬러 하나만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흑백 사진인데 뭔가 바지만 컬러로 되어 있다든지 입술만 컬러로 되어 있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컬러풀한 느낌보다는 살짝 톤 다운되어 있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아트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탕 컬러에는 뭘 사용을 할 거냐면요. 바탕에는 살짝 투명한 느낌의 누드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은 위에 올라가는 컬러들이 워낙에 다양한 컬러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탕 컬러까지 좀 튀게 돼버리면은 약간 너무, 복잡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바탕에는 조금 맑게, 투명하게, 자신있게 누드 컬러. 우리 지금 사용하는 건 FF06번입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되게 투명한 느낌이죠? 제가 좀 얇게 바르는 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투명한 느낌의 손톱 컬러를 많이 죽이고 바꾸지 않으면서 살짝 그 손톱을 덮어줘가지고 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프렌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디가 좀 보이는 네일.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풀 컬러 안 하고 뭐 테두리만 두른다던가 연한 글리터만 바른다던가 하면서 바디를 조금 살리는 그런 아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바탕에 깔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 우리 피부 톤이랑도 잘 맞고 너무 밝아지거나 너무 어두워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살짝 조금 커버해주는 느낌으로 사용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이 컬러는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기 참 좋은 컬러입니다. 여기다가 꽃을 그릴 건데요. 오버레이를 한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미경화젤이 없는 상태로 꽃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미경화젤을 닦아주면은요, 시럽젤이기 때문에 시럽젤이 아니어도 컬러젤 미경화젤은 닦는 게 아니에요. 컬러젤이 지워집니다. 미경화젤에 약간의 컬러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커버를 하고서 미경화젤을 닦아주셔야지 이 상태에서 바로 미경화젤 닦아주시면은요, 큰일 나요. 컬러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탑젤 바르고 큐어를 한 다음에 미경화젤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탑젤. 빠르게 도포하고. 하고 큐어를 넣을게요. 네, 꽃에 사용한 컬러는 크리마티즈 화이트 사용할 겁니다. 제가 항상 엠보 올릴 때만 사용을 했었죠. 이거를 뭐 가장 그 탑이랑 이런 거다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 엠보 올리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이 크리마티즈의 다른 용도를 오늘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가장 처음 아게아 선생님 이거를 이제 이 제품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시는 게 아게아 선생님이거든요. 일본에. 근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이 제품을 설명을 해주셨을 때 원래는 꽃을 위한 거였어요. 원래는 꽃을 위한 거였는데 제가 멋대로 응용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거랍니다. 원래 용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네, 꽃을 위한 제품입니다. 오늘 꽃 그래도 그얘 원래 용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컬러가 되게 굉장히 고체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꽃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솔직히 브러쉬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브러쉬가 중요해요. 제가 그냥 쓰던 거 쓰자 해가지고 오벌 브러쉬를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게 아게아 브러쉬 3번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제돈 주고 산 진짜 내돈 내산 브러쉬인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다 지워졌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너무 이게 몇년 됐냐? 한 3년 됐나 이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야, 아게하가 지금 아게나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거의 H 지워지려고 하고 막 E 지워지려고 하고 난리가 났죠. 3도 막 3이 아니야 지금. 정말 내돈내산. 아기야 브러쉬 3번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크리마치 묻혀가지고 꽃을 그려볼 거예요. 이건 살짝 총알 브러쉬처럼 긴 총알 브러쉬라 해야 되나? 끝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하고. 예스, 예스. 자, 라임. 라임. 제가 또 랩을 했나요? 루미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휘뚜루마뚜루. 그러니까 후드레 찹찹도 그려봐야죠. 배경색이 너무 궁금했는데 비누스한테 미리 물어볼 걸 그랬나요? 그러니까 저 연락을 하니까 세상에 나한테 내가 저번에도 댓글을 달았는데 나한테 비누 말을 들으면 세상에 자다가도 떡이 나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제 방송 원투데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나 지워지면 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래 썼다. 손을 댈 때마다 없어지는 글자가. 꽃을 그릴 건데 꽃은 꽃잎은 꼭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는 꽃을 그릴 거예요.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와져 있는 부분은 세 개가 될지라도 이 모양이 형그 꽃의 형태는 전부 다섯 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벚꽃 같은 느낌 있죠? 그렇게 할 거예요. 라떼는 내일 그 학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아트 할때 처음에는 팔리시밖에 안 바르지만. 아트를 처음 시작하면 포크아트라고 해가지고 데이지를 그렸어요. 그 아시죠? 그거를 지금 그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랑 방법이 좀 다르겠죠? 꽃잎을 두 번에 걸쳐서 그릴 거예요. 꽃잎 한 번을. 꽃잎 한 개를.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는 그릴게요. 꽃잎 하나를. 하나. 둘 해서 꽃잎 하나.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별 생각하면 돼요. 별. 별이 딱 다섯 개잖아요. 그 각이 딱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그리려면은 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죠. 이 끝에서 수직으로 이게 딱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직각보다 위쪽으로 꽃잎이 향하면 돼요. 말이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꽃잎이 향하면은 됩니다. 이두 개, 약간 하트 같네? 요두 개의 각이랑 다 맞게 그리시면요. 예쁘게 꽃이 나와요. 딱 직각보다는 살짝 위쪽으로. 약간 like that.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Understand? 근데 손톱에 고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 불편해가지고 뺐어. 손톱에 금색 그 고리가 자꾸 은색이 되고, 자꾸,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아까 키보드 치는데. 고리 때문에 자꾸 옆에 거가 같이 눌려가지고 세상에 백스페이스 맞나? 그거 뭐야? 지우는 거. 어쩌고 딜리트. 지우는 거를 한 진짜 5천만 번 정도 누른 것 같아요. 글자 5천만 번 정도 지운 것 같아. 그 다음에 반대쪽 꽃잎. 이것도 직각보다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두개 그려주고 두 번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조금 잘리겠네요. 이렇게. 귀찮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딱 찼지만
이 꽃을 어떻게 그리다 보면 가운데가 뚫릴 때가 있어요. 상관없거든요. 뚫린 거는 그냥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꽃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하면 또 우리가 또 정읍, 읍자네. 한국에 정이 있으니까 우리 위쪽에다가 꽃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건 조금 작게. 조금 작게 갈게요. 좀 작게. 출산, 누가 출산을 했어? 잠깐만, 이거 이따 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조금 작게 갈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채워주고. 이 상태에서 큐어 넣을게요. 큐어 30초. 이렇게 해서 원콧을 했죠. 원콧에서 이렇게 뭔가 하얗게 꽃이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이게, 발색이 좀안 나오거나 바탕에 미경화제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렸을 경우에는요, 그려지긴 하는데 살짝 여기가 약간 비친 듯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투콧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원콧만 할게요. 발색이 잘 나와서. 원콧하고 얘는 지금 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저리 가세요. 바이바이. 다음날 모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 칵테일 슬러시. 욕을 그려가지고. 그 이름 안 쓸게요. 칵테일 슬러시 컬러를 쓸 건데, 여기 중에서 제가 사용할 거는 2번이랑 5번, 6번 사용할 거예요. 2, 5, 6번. 빨간색에서 보라색, 보라색에서 파란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이파리가 살짝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되듯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레트에다가 제가 신 아까 전에 썼어요. 이거를 아트를 또 만들었어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거 버리기가 아깝잖아. 그쵸? 그럼 이거 써야겠죠. 아까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더럽더라도 여러분 봐주 이해하시죠? 제 맘. 내 맘. 이해하시죠? 아시죠? 제 맘.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인데 좀 깨끗한 데다 해주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데다가 덜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아트 보시면은 이 꽃이 누렇잖아요. 이 누런 거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요거. 3번을 얘가 말씀 안 드렸네. 3번 요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컬러를 일단 먼저 이 가운데다가 올려놔. 가운데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바깥으로 슬슬 뺍니다. 슬슬슬슬 빼요. 꽃잎의 반 정도, 절반 정도에서 그라데이션이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절반 조반가 3분의 2. 끝에까지 노라면 안 돼요. 살짝 3분의 2 정도까지만 그라데이션 될수 있게 얘를 끌어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끌어와요. 양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거 양 너무 많으면은 단무지 돼요. 단무지 되기 때문에 양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거를 살짝 바깥쪽으로 슥슥슥슥슥 끌고 옵니다. 슥슥 끌고 오고, 여기가 양이 조금 많아. 경기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오고서, 이쪽으로도 끌고 오고, 그래서, 좀 됐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여기가 좀 적네. 조금 더 끌고 올게요. 이 정도면 됐어 하면은 한번또 듬뿍 떠. 한 숟갈 떠. 그 다음에 올립니다. 한 숟갈 떠서 중간에 올려줘요. 이렇게. 올려주고서, 너무 경계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그냥 요렇게 끝에 테두리 다듬어 주고 끝. 그다음 다른 꽃 똑같이 바깥쪽으로 슬슬슬 해주시고 슬슬슬 슬슬 해주시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한 숟갈 뜬 다음에 중간에 올려서 중간이 쨍하게 주황색으로 딱 이렇게 발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어할게요. 자, 빨간색부터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그리, 야, 꽃이 아니라 뭐야 이거 이파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통은 빨간색으로 꽃을 그리는데 저는 이파리를 그리고 있네요. 자, 보통은 모서리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가 그리는 요세 가지의 색의 이파리 애들이 약간 벽지의 패턴 느낌처럼 가득가득 채울 거예요. 빈곳 없이 가득가득 채울 거기 때문에 일단 이쪽 모서리에서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또 국룰이죠, 이게. 보통 이렇게 요 모서리 안쪽에서 이파리 하나 정도 나와주는 게또 우리 네일계에서 또 국룰이죠.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또 하나 나와주고. 양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비치는 느낌으로 약간 비치거든요. 이렇게 시럽젤을 느낌을 좀 살려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쪽에서 또 하나 나와줄게요. 이쪽에서는 두개 나와줄게요.
계산함? 그다음에 오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둘. 크기가 좀 달라야지 예뻐요. 크기 너무 다 똑같으면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두개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쪽이 많이 비었어요. 이쪽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바깥에서 나오는 이파리를 맹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이거 깜짝.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좀 슴슴하니까 두 장으로 좀 빽빽하게 채워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너무 많아.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넘어올 차례입니다. 보라색으로 넘어올게요. 요거 좀 중간에 나오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보라색으로다가 꽃잎 아니 꽃잎이 아니라 이파리를 그려볼게요. 또 여기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빼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주고. 댓글이 엄청 늦게 올라가나 보네요. 제가 댓글 안 읽고 있다가 한 번에 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쪽에 좀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 그려볼까요? 계속 보라색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밑에 파란색. 가장 마지막 번호. 마지막 번호로. 초점이 또 난리가 났네. 내가 딴 데서 움직였구나. 파란색으로. 매지맥. 얘는 좀 크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 또 나오는, 또 그런 게 하나 있어줘야지 또 맛이 있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파리를 하나 그려줄게요. 요렇게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큐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를 제가 꼼수를 좀 쓸게요.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야. 여기만. 왜냐면 이게 빨간색이 너무 많아,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빨간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고, 그라데이션인지 모르겠지만 그라데이션 해주고 여기 살짝 안에 침범한 거 나갓 닦아주고 나갓 이렇게 해주고 큐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세상에. 이래서 클렌저를 써야 합니다. 큐어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다가 이제 라인을 본격적으로 잡아줄 거예요. 아웃라인을 잡아줄 텐데 그 전에 오버레이를 한번 다시 할게요. 오버레이를 해주고, 단차도 없애주고,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온 것도 살짝 없애주고, 지금 보시면은, 이 꽃이 결이 표현이 됐죠. 시럽젤이 한건 없어요. 이게 크리마트젤 자체가 이렇게 결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크리마트젤 용도가 약간 요런 용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를 그리거나 뭔가 쓸어내렸을 때 나타나는 그결 이용해서 꽃잎 표현하고 그리고 그 밀도 이용해서 약간 엠보를 올린다거나 좀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텍스처의 젤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써봐야지 알아요. 크리마트젤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질문이 계속 많은 이유가 보면 모르죠. 그 화면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아, 그냥 막할 뻔했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갈색은요, 라인을 블랙으로 따지 않아요. 블랙으로 따면은요, 너무 갑자기 촌스러워져요. 너무 촌스러워지고, 세상에, 노쇠련, 노쇠련. 그래가지고, 갈색으로 따줄 겁니다. 조금 진한 갈색으로 따줄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스튜디오의 DK02번 걸로 사용할 겁니다. 다크 2번. 초점 진짜, 진짜, 됐다. DK02번 컬러 사용해서 덜어놨는데, DK02번 자체는 진하긴 한데 라인으로 쓰기엔 너무 연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이랑 살짝 섞었지 뭐야. 섞으려고 사용한 블랙은 요 컬러입니다. 아게아의 301번. 이게 있나 지금? 아 있구나. 301번. 요거는 풀 컬러도 가능하고 라인으로도 가능한 젤이에요. 요거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살짝 섞었어요. 위에는 갈색이고 밑에는 약간 블랙인 거 보이시죠? 여기 둘이 살짝 1대1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가쓰가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K02번보다 조금 더 진한 그냥 갈색, 엄청 진한 갈색, 블랙이랑 가까운 갈색 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없는 관계로다가 이렇게 쓰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으신 분들은요 그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다 귀찮아, 다 필요 없어, 그냥 블랙으로 할 테야. 하면 블랙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약간 little bit 약간 촌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가장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기 이 꽃의 안에 이 동그란 부분을 먼저 그려줄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똑바르게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요거 요쪽에도 동그랗게. 자, 요거 꽃이 작으니까 요거 원도 조그마하겠죠? 이렇게 조그마하게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잘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아트 시작이에요. 지금 몇 시야? 46분, 오케이. 제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 지금 이파리가 쪼개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쿡 찍고서 바깥으로 얇게 싹 빼요. 요거를 5개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빼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빼주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겉으로 빼고 요것을 이렇게 5개를 해줍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제 스킨 색깔이라고요? 카카오 99가요? 저그 정도인가요? 약간 한45% 되지 않나 저는? 아직 멀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셨으면은 안에 있는 결을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이파리 하나하나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결을 나올 거예요. 이렇게 결이 이렇게 얇게 나올 거예요. Understand?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약간 알아야 되는 그 꼼수가 뭐냐면 5개 이파리 중에 2개에서 3개 정도는요. 여기 있는 걸 할게요. 5개 이파리 중에서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렇게 된 라인이 있어주는 게 예쁩니다. 뭔지 아세요? Understand? Okay, okay. 그 다음에 다른 데도 꾸며볼게요. 이런 식으로 겨울을 다 바깥으로 빼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손에 잔뜩 묻었어, 어떡해. 세상에. 그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다듬어 볼 거예요. 아웃라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요, 잘 보세요. 여기 살짝 어려워요. 살짝, 아주 살짝, 조금.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세로로 라인을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Understand? 다시 one more, one more. 자, 여기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끌고 올고 이렇게 싹. 이해되세요? 다시 잘 보세요. 초점 좀 정말 좀, 저리 가, 너, 이제. 아우, 저리 가봐. 아우, 안 보여줄 거 없어, 정말. 초점 잡고, 정말. 자, 화가 잔뜩 나네.
자, 잡으세요, 원장님들.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세로로 원, 투,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이 끝에가 살짝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코스모스 같은 거 끝에 꽃잎 보면, 꽃잎 끝에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벚꽃 같은 애들은 동그랗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코스모스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요, 끝에가 살짝 찌글찌글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줬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도 안쪽으로 살짝씩 끌어옵니다. 이렇게 끌어올 거예요. 이렇게. 초점! 초점! 아까 여기 연결한 거, 그대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아, 핏 때문에 조금 안 보이는구나, 또. 안쪽으로, 원, 투, 스텝,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돌려, 돌려, 돌림판. 그 다음에, 아까 저, 이쪽을 안 했구나. 그래서 안쪽으로 싹 빼주고, 얘도, 다들 집중하고 계신가 보다. 이쪽으로, 요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상의 그 라인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매주임액은 뭐냐면 이 아까 처음 시작했었던 이 요거 있죠. 굵은 다섯 개의 이 라인을 바깥으로 굴리면서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굴리면서 살짝 빼줄게요. 그러니까 이 꽃잎이 테두리가 전부 다이 검은색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슥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슥 이렇게 해서 꽃잎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큐어할게요. 일단 먼저 꽃 하나 큐어 30초만. 다음 거는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나눠요. 여기를 쪼개. 이파리를 쪼개. 이파리를 이렇게 쪼갭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서 라인이 나올 거예요.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이렇게 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라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거를 아웃라인 자 초점 잡자 잘 하자 초점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싹 해주시고 이쪽도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안쪽으로 손 떼면 보이네. 안쪽으로 그다음에 바깥에서 라인 끌어오고 그러니까 라인 천국이에요. 근데 그 라인이 똑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라인들이어서 좀덜 부담스럽긴 한데 아무튼간에 라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다시 한번 라인 빼주면서 정리해주면은 아트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너무 갈색이 아 잠깐만 아트가 끝이 나 이파리도 그려야 되는구나 아 이파리도 그려야 되는데 5분 남았네 어우 지겨워 그냥 이파리도 해야 되네 정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파리는 어떻게 그리냐면요 일단 먼저 중심 라인을 다 끌고 옵니다 중심 라인을 다 끌고 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중심 라인이 이 이파리의 심이 내가 그린 컬러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린 컬러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내가 그린 컬러보다 조금 더 길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조금 길게 여기도 아 이파리 왜 이렇게 많이 그렸어? 아 정말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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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고 아,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요 다음에 틀을 잡을 거예요, 아웃라인을.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바깥이가 진해야 이쁘거든요. 바깥에가 이렇게 진해야 이쁘거든요. 안쪽으로 한 번에 싹 들어가시면 돼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연해지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정직하게 다 그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는 진하고 안쪽으로 연해지게. 바깥에 진하고 안쪽으로 연해지게. 다시 한번 여기도 끝에가 진하고 안쪽으로 연해지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더 섞어. 블랙이랑 쓰까쓰까. 또 카카오 99 만들어야 돼요. 카카오 99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면, 그냥 하면은요, 되게 빨리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쑥쑥쑥 하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좀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대충 그린 거 티나요? 티 별로 안 나죠? 이파리 끝은 조금 길고 좀 검게 해주시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끝에가, 저는 그래서 끝에 쪽에 블랙을 조금 살짝 얹어요. 블랙 살짝 끝에만. 그러면은, 지금 쓰는 블랙은 노추안스러움. 더 이쁘잖아. 블랙을 은근 스리슬쩍, 요런 데다가 한 번씩, 한 방울씩 살짝 넣어주면은, 요런 데라고 하면 초점이 또안 잡았네, 세상에. 두번 말하게 만들어. 진짜 지겨워, 정말. 진짜. 세상에. 일참 드럽게 못해줘. 이 핸드폰 정말. 아유. 이렇게 딱 이렇게 중심이랑 끝에 살짝 블랙 살짝 묻혀주면 그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잖아. 큐할게요. 그다음에 매트탑을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매트탑 바르고 빠르게 큐어를 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빠르게 매트탑을 발라볼게요. 매트탑도 양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긁었어야 돼 바닥부터. 세상에나. 매트탑 꼼꼼하게 발라주고선 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매트죠. 광해도 예쁘긴 한데 매트가 훨씬 더 고급지긴 해요. 약간 벽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매트가 조금 더 고급지긴 합니다. 매트하면 또 때가 감당이 안 되지. 그러지. 손도 말도 속사포. 집 가고 싶어가지고 집에 저희 고양이가 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만 아주 애타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조금 없네요. 끝. 자,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를 보여드리고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아, 저딱 5초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주세요. 자, 5, 4, 3, 1, 끝. 자, 안녕. 바이바이.